여러분, 제가 시놀러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다가 지금 작업하던 걸 전부 사무실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나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퇴근을 해요. 저녁을 먹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나스에 프로젝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빠르게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신났다에서는 시놀러지 드라이브를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났다 시리즈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구입부터 점진적으로 활용도를 늘려가는 방향에서 순서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목차 만들어 둘게요.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놀러지 드라이브는 그냥 쉽게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원드라이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웹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지, 어떤 기기에서든지 내가 저장해둔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써오던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두고 왜 시놀러지 드라이브를 써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만약 웹하드로 아주 작은 용량의 문서를 보관할 용도라면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관하고 영상을 보관하고 또 업무용으로 여러 버전을 저장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2스테라 용량은 월에 12만원인데요. 1년 사용할 가격으로 레이드 구성까지 완벽하게 된 나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구글 드라이브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동기화 동작이 안 돼요. 하나의 기기에서 삭제한 파일이 나중에 온라인 상태가 된 다른 기기에서 살아나기도 해서 모든 기기가 온라인 상태에서 지우지 않으면 되살아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놀러지 드라이브는 진짜 깔끔하게 잘 동작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놀러지를 로컬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시놀러지 드라이브로 웹 드라이브의 편의성까지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아마 이 로컬의 빠른 속도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세팅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DSM의 패키지 센터에서 시놀러지 드라이브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시놀러지 오피스도 미리 함께 설치해줍니다. 시놀러지 오피스는 구글 닥스처럼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문서를 웹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위해서 시놀러지 드라이브 관리 콘솔을 먼저 실행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라이브를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할지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아직은 설정하지 않아서 클라이언트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죠. 이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체 메뉴가 크게 의미가 없고 먼저 팀 폴더로 들어가서 공유할 폴더를 선택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내 파일로 시놀러지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홈 폴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공간이고요. 여기에 팀 폴더를 따로 추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고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데 저는 함께 쓰고 공유도 하려고 이 중에 유튜브 서울리안 폴더를 지정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넣고 공유하려고 해요. 폴더를 클릭하면 버저닝 메뉴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폴더의 히스토리를 얼마나 보관할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가 없어진 파일들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타임머신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저는 기본 8로 설정을 해뒀고 그 이상은 초기 버전부터 삭제하고 대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 탭으로 들어가면 저는 활성화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세팅할 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분들은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처럼 여러 명이 공유해서 사용할 때 유용한 기능이 많습니다. 원격 초기화는 보통 웹드라이브가 연결을 해제해도 동기화된 클라이언트의 파일이 남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NAS에서 연결을 해제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파일과 폴더 모두 온라인 상태가 되는 순간 삭제가 됩니다. 다운로드 제한도 일부 회사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워터마크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제품 정보를 팀원에게 공유할 때 이걸 사용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 탭으로 가볼게요. 패키지가 어떤 볼륨을 사용할지 물어보는데 이건 내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NAS의 폴더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건 아까 설정했던 버전 관리나 로그 데이터 등 이 패키지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유 있는 쪽 어디든 세팅해줘도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는 저는 주말에 비우는 것으로 했는데요. 자주 해주면 용량이 절약되니까 사용 방식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텐츠 인덱싱은 가급적 활성화해주면 좋습니다. 리소스를 조금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파일 검색을 쉽게 해줘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어떤 기기에서든지 NAS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하고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실행한 뒤에 웹 기반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와 팀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아까 시놀로지 오피스를 설치했다면 만들기를 통해서 기존 파일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오피스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따로 저장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공용 컴퓨터에서도 사용하다가 종료하면 마지막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급하게 메모해야 할 일이 있거나 글을 작성해야 할 때 쓰기에도 좋습니다. 아마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쓰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외부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폴더나 파일에 우클릭을 하고 공유를 눌러주면 돼요. 권한 탭은 한마디로 이 NAS에 대해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NAS를 사용하면서 내 개인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기능은 공개 링크를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죠. 링크가 있는 사람이 편집까지 가능하게 되면 삭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볼 수 있음으로만 공유해도 좋습니다. 볼 수 있음 권한도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권한만 줘도 충분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비밀번호 설정이나 링크 만료일을 지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링크 만료일은 꼭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권한 설정은 폴더 하부 권한까지 모두 일괄 적으로 적용되거든요. 앞으로 내가 그 폴더에 수정한 모든 것들이 계속 그 링크에서 공유가 됩니다. 깜빡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일주일 내로 설정해서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개 링크를 전달해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폴더와 파일을 원하는 대상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써보려면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놀로지 드라이브 관리 콘솔을 실행하면 작은 아이콘을 통해서 앱 설치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은 QR코드를 통해서 촬영할 수 있고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는 바로 다운로드 받아줘요. 그리고 나면 안내하는 대로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한 앱의 설정 항목에 들어가 보면 저는 촬영을 위해서 잠깐 동기화를 꺼둔 기존에 사용하는 NAS가 보이는데요. 원래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생성을 눌러서 새로운 NAS의 접속 경로와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제가 퀵커넥트 외부 접속 경로로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이전 신났다 영상에서 말한 대로 DDNS 경로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니까 접속 경로는 원래 사용하고 있는 외부 접속 경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AS에서 어떤 폴더를 동기화할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개인용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서 어떤 폴더와 동기화할지 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용하기 쉬운 곳에 폴더를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 데스크탑에 SD싱크라고 기능 이름이 아니라 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옵션에 보면 요청 시 동기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iCloud처럼 폴더와 파일의 존재는 보이는데 평소에는 구름 모양으로 있다가 제가 그 폴더나 파일에 접근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다운로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용량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동일한 버전을 바로 접근하고 싶어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홈에 있는 모든 폴더와 파일이 이제는 제가 설정한 데스크탑의 SD싱크 폴더에도 똑같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정할 건데요. 다시 시놀로지 드라이브 클라이언트 설정에 들어가서 전역 설정 탭을 눌러보면
일반 옵션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설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파일이 뒤죽박죽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설정에 보면 로컬과 나스 파일 간의 우선순위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는 로컬에 삭제된 파일이 나스에서 제거됩니다 를 선택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하게 마지막에 제가 작업한 버전이 그대로 동기화되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파일 버전이 충돌하게 되면 마지막 수정된 버전을 유지하고 대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변경하여 폐기된 버전을 유지하는 설정도 켜뒀어요. 이렇게 하면 혹여나 버전이 충돌이 돼도 최신 버전이 우선적으로 살아있고 돌이키고 싶을 때도 폐기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놀로지 드라이브 클라이언트를 쓰면 외부 공유할 때도 정말 편한데요. 외부로 공유하고 싶을 때 이제는 NAS에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데스크탑에 있는 폴더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링크 얻기를 하면 웹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던 대로 공개 링크를 만들어서 바로 카톡이나 iMessage로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NAS에 있는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내 컴퓨터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누구든지 파일을 공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하나만 더. 만약에 저처럼 오피스에서도 NAS를 쓰고 집에서도 NAS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 싱크라는 패키지도 함께 설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로컬에 있는 NAS의 특정 공유 폴더를 원격 NAS와 완벽하게 동기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실행하면 원격 NAS 접속 정보를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DDNS를 이용해서 외부 접속 경로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사전에 팀 폴더로 사용하기로 정해둔 폴더가 보입니다. 저는 서울대학 워크인 프로그레스 폴더를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설정해주면 끝! 이제 양쪽 NAS에 있는 서울대학 워크인 프로그레스 폴더는 완벽하게 알아서 동기화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사무실에서 제가 사용하는 맥과 서버랙은 10기가빗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로컬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4배의 NA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맥북 프로와 10기가빗 직결을 통해서 바로 옆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로컬로 직결된 스피드라서 엄청나게 빠르겠죠. 문제는 저의 작업 공간이 오피스에서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집에서 사무실에 있는 NAS로의 접근은 로컬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무실에서 집에 있는 NAS로의 접근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어 싱크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작업 중인 파일들을 로컬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사무실 NAS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컴퓨터를 종료하고 퇴근을 해요. 그럼 자동으로 사무실 NAS는 제가 이미 올려둔 파일을 집에 있는 NAS로 NAS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컴퓨터나 명령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동기화된 폴더로 올려두기만 하고 퇴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제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그대로 집에 있는 NAS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저의 프로젝트가 집 로컬 네트워크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불러들여서 바로 집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NAS가 여러 대 있다면 로컬의 빠른 속도와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 싱크로 동기화해서 거의 모든 작업을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로컬 스피드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진짜 이게 저의 칼퇴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준 시스템이에요. 물론 뭐 집에서 일을 더 하기는 하지만 저와 비슷한 환경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꼭 세팅해서 써보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했던 신났다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설정과 활용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한 번에 전부 다 설정해서 사용하는 건 오히려 적응이 안 돼서 잘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뭐 팀플 과제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먼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나의 데스크탑과 랩탑, 모바일과 동기화되는 경험도 적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 NAS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쉐어싱크도 써보는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신났다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시놀로지 나스에서 또 뭐 활용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면서 좀 다음 콘텐츠도 기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